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어떤 정당을,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걸까요? 한동훈 위원장의 취임사를 들으면서 그런 궁금증과 함께 우려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의 첫 발을 디디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정치와 정당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은 내놓지 않고 오로지 야당을 쳐 부셔야 할 적으로만 생각하는 취임사. 들으면서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취임사를 들으면서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과연 자신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였습니다.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하는 사람만 공천하겠다. 듣기에는 국민들 솔깃한 것만 내놓으면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게 하지만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오로지 김건희 살리기 용도로만 자신을 쓰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어쩌면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닮았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 여당 대표 그 막중한 자리에 대한 인식, 그게 뭐 별거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보수 정당은 그렇게도 자생력이 없단 말입니까? 대통령 후보도 스스로 만들지 못해서 그 당을 파멸로 이끈 검사를 후보로 만들더니 이번에는 정치 경험이 전무한 검사 출신 대표를 모셔옵니다. 보수 정당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취임사, 참으로 착잡한 취임사였습니다.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12월 27일 수요일 백운기 정치 1번지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장 자매 철인 형제 나오셨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장윤미 변호사, 김철근 전 국민의힘 대표 정무실장, 신인규 민심동행 창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보죠. 어제 취임사를 제가 직접은 못 보고 나중에 쭉 돌려봤는데 김주정 의원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어땠습니까? 첫째는 진짜 실망했고요. 본인이 비대위원장이라는 위치가 무엇인지를 조금도 알지 못하는 그런 취임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빌드업 해가지고 만든 비대위원장이잖아요. 그러면은 멀쩡하게 집권한 지 1년 반, 취임한 지 1년 반 된 정당이 몇 차례 지도부를 갈아치우면서 또다시 비대위로 간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은 일이지만 왜 비대위로 가는지에 대한 생각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반성이 먼저 아닙니까? 그리고 사과하고 쇄신하겠다는 얘기하고 민생을 걱정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가는 게 너무나 상식적인 그 취임사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일단 선전포고 하는 거잖아요. 야당과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위기가 이재명과 민주당 때문입니까? 지금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 타파, 이재명 타도 586뭐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어요. 유일하게 했던 반성이 뭐냐? 민주당이 저렇게 엉망인데 왜 우리는 그 민주당을 못 이기냐? 그런 얘기를 이 시국의 비대위원장으로 거의 추대돼서 온 사람이 할수 있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기대도 안 했지만 정말 깊은 절망감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정치인은 말로 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정치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 순간 아니었습니까? 과연 내가 생각하는 정치는 무엇인지, 대한민국의 정치는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좀 읽고 싶었는데, 그 입에서 나온 얘기라고는 오로지 상대방 쳐 부셔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몇 대목으로 나눠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어제 취임사 앞부분 한번 들어보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한동훈입니다. 오늘은 첫날이니 저를 이 자리에 불러내주신 국민의힘 동료 여러분들께 제가 어떤 생각으로 비상대책위원장의 일을 할지를 말씀드리죠. 어릴 때 곤란하고 싫었던 게너 나중에 뭐가 되고 싶으냐? 장래의 희망이 뭐냐? 라는 학기초마다 반복되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정말 뭐가 되고 싶은 게 없었거든요. 대신 하고 싶은 게참 많았습니다. 좋은 나라 만드는데 동료 시민들의 삶을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마음을 해봤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더욱 그 마음을. 예, 앞부분 들어봤습니다. 정치를 처음 시작하면서 정말 내가 맨 처음에 이 말부터 시작해야지라는 것을 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얘기는 언젠가 한번 제가 들었던 얘긴데요. 뭐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말하고도 약간 닮아 있어요. 나는 무엇이 되려고 살지 않았다. 어떻게 사느냐를 생각했다. 이렇게 하는 것과 좀 비슷하기는 한데, 뭐 그걸 표절한 것 같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쭉 보겠습니다만, 일단 몸짓이 매우 가볍더라고요. 경박한 몸짓이야 그렇다고 치고, 철학, 참 빈약하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인식 또한 천박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이 만약에 어떤 정치를 처음 시작한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정치에서 저는 검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동훈 사실 검사죠. 검사 출신 이제 법무부 장관 한번 했다가 정치의 본질도 모르면서 저렇게 비대위원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직책을 그냥 탐해서 가버리는 지금 이 상황이 저는 참 비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만약에 저도 뭐 정치 경력은 짧지만은 저에게 저런 자리가 주어져서 첫 일성을 내야 된다한다면은 지금 무너진 보수의 가치와 철학을 재정립해야 된다라는 말을 먼저 하는 게 맞고요. 그럼 그동안의 보수가 뭘 잘못했느냐? 전 윤석열 대통령의 이 사당화와 국민의힘의 기회주의, 그리고 보수가 갖고 있었던 경쟁과 자유의 의미들을 완전히 본인들이 오염시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하나하나 바로잡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의제화를 시킨다면은 뭐 한동훈 장관이 항상 인구지향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인구지향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 말을 이렇게 받았었을 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근데 인구지향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이 없잖아요. 인구지향으로 진단을 한 대한민국의 이 심각한 위기 속에서 이재명과 싸워서 내가 제일 잘 싸우니까 당대표 해보겠다. 얼마나 좀 엉뚱한 진단과 해법입니까? 저는 참뭐 기대도 없었기 때문에 실망도 없지만은 한동훈 장관이 저는 딱그 국민의힘에 지금 맞는 수준의 지도자로 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희미 네. 변호사께서도 혹시 들어보셨겠지만,
저게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었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비대위원회의 장이잖아요. 비상대책이 필요한 국면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총선을 얼마 놔두지 않고 김기현 대표 체계가 사실상 뭐 여러 사람들이 예견하긴 했지만 무너졌고 그 자리를 대체한다라고 하면 저는 첫 일성이 최소한 지금 본 것처럼 자기 얘기여선 좀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 참 나는 무엇이 되고 싶냐라고 했을 때 곤혹스럽고 그렇지만 동료 시민들을 위해서 공적인 삶을 꿈꿨다? 중요하지도 않고 뭐 사실인지 뭐 여부도 잘 알 수 없겠지만 자기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까? 공당의 대표로 엄중한 시기에 왔으면은 사과부터 했어야죠. 그런데 그런 이런 방구 없고 또다시 혐오의 말을 내뱉고 모멸에 적대시하는 언어로 점철된 첫 일성 저는 사실 기대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워낙에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워낙에 명민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뭔가 정치 영역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보여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켠으로는. 아 그런데 아니었구나. 아 모자라구나. 지금 이 국민의힘이 무엇이 위기이고 무엇이 필요한지 전혀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어떤 정당이 더 혁신해서 선택받는지의 국면인 건데 총선은 국민의힘 선택받기 어렵겠구나 이런 거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짧게 하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트렌드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뭔가 국민들이 기다렸던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기에 해야 될 것이 뭔가 이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뭐 원래 그런 걸까요? 아니면 어제 그런 모습도 다 연출된 걸까요? 아, 저는 원래 본인의 정체성이 이제는 민낯이 드러나는 국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제도 드러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중심에 본인을 세우고 본인이 주인공인 뭐 본인이 주인공인 자리라고 볼 수도 있겠죠. 선당 후사를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뭐 본인도 선당 후사하지 않겠다고 뭐 선민 후사를 얘기하던데. 또 한 가지 장윤미 변호사 저는 보면서 검사들은 다 저런가 아,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적어도 좀 상식적으로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자리고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으면 이 당이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지만 네. 내가 생각하는 정치, 이 나라의 미래 그리고 여당이 보수 정당이 가야 할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 천착도 하고 성찰도 하고 뭔가 밝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재명 죽여야 된다, 민주당 죽여야 된다. 그냥 수사하는 어떤 그런 느낌 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 큰 그릇의 정치인은 되지 못하겠구나. 왜냐하면 정치인이란 게 살아온 삶의 이력이 본인의 정치 행보에 반영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공격도 당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여러 부침을 겪은 사람이 저는 정말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하는 동료 시민의 삶과 정서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실패가 없는 삶을 살아왔어요. 결핍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일성도 민주당이 이렇게 잘못하는데 국민의힘 왜 민주당을 이기지 못하냐. 내가 그 부분을 쇄신하겠다, 이끌어내겠다, 수정하겠다, 고쳐나가겠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오만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치는 총의를 모으고 화합하고 조화를 이뤄야 되는 건데 본인이 우위적인 우세한 그런 지위에서 고치겠다, 수정하겠다라는 인식으로는 저는 국민의힘 쇄신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또 몇 가지를 더 들어보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만 총평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철근 실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검투사를 본 것 같아요. 네. 네. 한동훈 장관이 검사 때 그 별명 있잖아요. 조선제일검이라고. 네. 조선제일검의 검사가 검투사로 변장을 해서 정치권에 들어온 첫 일선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은 앞에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셨지만은 집권당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집권당 대표면 지금 총선을 앞둔 것도 앞둔 거지만 지금 1년 6개월 동안 국정운영을 해왔잖아요. 그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본인의 그 생각을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집권당은 이렇게 가겠다라는 비전을 좀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그거에 대한 평가가 총선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건 전혀 없고 마치 전쟁터에 또는 칼싸움 하려고 검투사로 와서 상대편을 죽이고 상대편의 소위 말하는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제 드러내는 건데 글쎄요. 남의 약점이 더 커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안고 있는 약점이 훨씬 더 크거든요. 예? 그건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것은 다 모른 척 하더만요. 보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극히 지금 저조하잖아요. 30% 내외를 벗어나기 힘든 상황인 걸로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고 특히 김건희 리스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특검 문제에 대해서 악법이라고 얘기를 바로 해버리고 결국 거부권을 행사할 것처럼 이렇게 바로 가는 것은 아무리요 분장을 하고 페인트를 칠해도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제가 한 달짜리라고 예측을 했는데 예. 그 한 달짜리가 꼭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지난번에 곧 또 비대위원장 새로 선출할 것이다 그런 얘기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들려드리기도 했는데 참 저는 걱정입니다. 국민의힘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이 나라 보수 정당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정치가 살거든요. 이 정치가 우리나라 정치가 몰락하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한 귀퉁이에서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참 걱정이 됐습니다. 어제 취임사 한번 또 이어서 들어보죠. 중대 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 게 지상 목표인 봤다는 더욱 폭주하면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숙주삼아 수십 년간 386이 486, 586, 686 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라 망치는 것 막아야 합니다. 정말 그런 세상에 와서 동료 시민들이 고통받는 거 두고 보실 겁니까? 그건 미래와 동료 시민에 대한 책임감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적어도 저 정도 얘기는요. 일단 비대위원장이 돼서 다 총선 체제 꾸리고 이제 총선 뭐 발대식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뭐죠 그게? 출정식 이런 거죠. 출정식. 네. 그럴 때 이제 뭐 네. 하는 얘기로는 쓸 수 있죠. 뭐 처부수자 예. 공산당 뭐. 그것도 심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이런 정도의 시각이면요 소위 우리가 그 세칭 말한 틀투부 태극기 부대의 시각입니다. 이걸로는 정치 못해요. 이거 어떻게 정치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치를 시작하는 자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국민 다수의 보통의 많은 정치인들은 양극단 10%를 뺀 극자와 극우를 뺀 나머지 80% 국민들이 적어도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전혀 고개를 끄덕거릴 수가 없는 오른쪽 10%만 동의하는 말이라고요. 저런 말을 갖고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근데 저는 민주당 심판이라는 구호를 저는 한동훈 장관이 외칠 게 아니라 그건 국민들이 평가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한동훈 장관이 소속되어 있는 국민의힘이 잘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민주당 심판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본인이 나서서 심판하자라고 외치는 것은 정치의 본령을 너무 벗어난 거고요. 저는 지금 언론에서 잘 안 짚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니라서 밖에 버려져서 밟히거든요. 검사의 생명이 뭡니까? 검사는 뭐가 본질입니까? 결국 공정성입니다. 그리고 검찰이라는 것은 정치와는 가장 거리가 멀어가지고 우리 진영이든 상대 진영이든 진영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직업이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검사 시절부터 정치적인 편향성을 계속 드러냈고 그 지금은 또 검사 그만두고 법무부 장관 그만두자마자 바로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가서 이렇게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은 지금 남아있는 동료 검사들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직행에 대해서 많은 언론이 그냥 넘어가 버리고 있어요. 이거 헌법 7조의 정치적 중립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가치와 정면으로 위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지적부터 일단 들어가서 한동훈 장관의 문제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정치를 무력화시키면서 정치 권력을 얻는 거거든요. 이걸 반정치라 부릅니다. 반정치의 화신이에요. 전 이런 사람은
동료 시민을 언급하기에 앞서서 이런 시민들 때문에 지금 나라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좀 매우 심각하게 봅니다. 그 빈곤한 철학을 여과 없이 다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빌드업하기 위해서 여러 단위의 이제 그 회의를 열었잖아요. 근데 마지막이 이제 상임고문 원로들 회의였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이제 이순신까지를 거론하며 이순신 장군 얘기해서 이제 국민들이 전부 기절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앞서 나온 얘기가 우리에게 12척밖에 없는데 이순신 지금 써야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건 문제가 있는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왜 12척밖에 없는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왜 1년 반 만에 12척밖에 없습니까? 국민들이 잘해보라고 뽑아줬는데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내버려두고 애써 외면하고 한동훈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버렸어요. 자, 한동훈 위원장 어제 취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위기입니까? 왜 자기가 비대위원장을 하게 된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진단이 먼저인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가게 된 것이 민주당 586 때문이고 이재명 대표 때문입니까? 말도 안 되는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방도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일례로 누가 누굴 막고 그런 궁중암투 같은 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궁중암투가 벌어졌던 것이고 그 끝에 본인이 지금 비대위원장까지 가게 된 거 아닌가요? 법무부 장관에서 곧바로 그렇게 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성, 왜 위기가 왔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냉철한 판단, 그리고 국민께 사죄하고 야당과 협치도 하겠습니다. 미래의 비전도 이렇게 꾸려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힘이 이 위기에서 탈출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정말 맞는 얘기인데 김건희 특검은 악법이다라고 규정하면서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지 않으면 공천 안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김건희 여사는 그렇게 특권을 누려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본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일성으로 늘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후보자들이나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는 두고 보십시오, 이제. 왜 당신이 한 말이 그렇게 모순이 있느냐고 누구라도 나서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 이런 거 아니다. 각자 할 일을 하는 거다, 대통령실과 당은.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인요한 위원장이 얘기했던 나라님, 그 다음에 월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위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는 이런 비대위 꾸려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출하고 그 다음에 당이 다시 제대로 서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정말 절망이었습니다. 장미 변호사님, 네. 제가 아까 우리나라 보수정당이 무너지는 걸 이렇게 보면서 대한민국의 한 귀퉁이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정말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까지 우리가 옳다고 믿었다고 생각했던 가치들이 막 무너지는 게 느껴져요.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이 왜 비상체제로 접어들어가게 됐는가? 그런 것에 대한 반성, 성찰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어제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취임사를 들으면서 아 모르겠고 그런 건 다 됐고 필요 없고 이기면 돼. 이런 생각을 읽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건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교 다닐 때에도 야 수학 문제 하나 더 맞고 틀리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이 돼야 돼. 그렇게 우리는 배우고 자라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게 옳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런 자들이 등장하면서 그런 거 다 소용없고 1등 하면 돼. 서울대 들어가면 돼. 이기면 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저는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저는 보수한테 특히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전 단 한 번도 이야기하는 거 못 들었습니다. 보수가 나아갈 이념,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못 들었어요. 다만 민주당을 짓밟고 우리가 선거에서 이겨야 되고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그러면 수직적인 당정관계에 대한 어떤 질문을 들었을 때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대단히 단편적으로 사안사안을 보는 거죠. 저는 한동훈이라는 비대위원장 정치인으로부터 386, 486, 586 뭐 해를 거듭하면서 기득권화됐다는 비판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폄훼당할 존재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의 수혜자임은 부인할 수 없어요.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영화 서울의 봄 요즘 젊은 세대들도 많이 봐서 더 절감한다라고 하는데 전방에서 군 인력까지 빼서 본인들 쿠데타를 이루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역사적으로 목도했던 거 아닙니까? 그 엄혹한 시절에 목숨 걸고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 그렇게 함부로 폄훼하지 마십시오. 본인은 뭐 했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많이 언급하는 동료 시민을 위해서 본인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저는 민주화에 기여한가? 역사의 진보에 한동훈 장관이 기여하는 방식의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동료 의원들 내지는 국회를 평가할 때 이런 식의 막말을 하면 안 되죠. 진짜 아쉽고요. 저는 보수가 박근혜 전 정부 때 사실상 와해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보수를 진짜 망가뜨리는 게 오히려 윤석열 정부일 수 있겠구나. 거기에 돌 하나, 돌 두 개를 얻는 게 한동훈 장관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듭니다. 저는요, 신은기 변호사님, 어제 또 놀란 게 어제 그 취임사를 이렇게 다시 보기로 들으면서 이제 보수 매체 쪽 영상을 봤거든요. 전문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댓글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수락연설은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보다 더 가슴 뜨겁게 하는 명문이었다. 존경합니다. 또 한 사람은 한동훈 위원장님 난세의 영웅이십니다. 처음으로 국민이 대접받는 기분입니다. 눈물나게 감사드립니다. 이건 이제 뭐 돈 받고 쓰는 알바인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정치의 본질을요. 그러니까 공적인 일이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공적 결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한동훈 장관에 대한 평가는 자명한 겁니다. 근데 아까 앵커께서 읽어주신 그런 댓글을 쓰시는 분들은 아마 정치라는 것이 자기의 이익, 자신의 이해관계로 정치를 접근하니까 아 우리 편 잘 들어주는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너무 좋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처신이고 한동훈 장관 이야기도 공공선하고 다 안 맞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한동훈 장관을 보면 본인 스스로도 인지 부조화가 와 있는 것 같고 이 지지자들과의 소통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너무 엉뚱한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분들이 또 박근혜 대통령 수사했던 지금 검사 밑에 가가지고 그 줄을 서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이 거꾸로 돌아가도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돌아갈 수 있는지가 정말 의문이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의 말 속에도 자체 모순이 있는 게 미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반대 정치로 미래를 엽니까? 누구 반대해가지고 미래가 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동훈 장관 간 보니까 이제 간동훈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반동훈이라고 또 별명을 지어드렸는데 반 이재명, 반 운동권, 반 민주당만 하니까 이런 식의 비토 정치, 반대 정치 물론 정략적인 이익은 있겠죠. 근데 그 이익 이외에 뭐가 나라에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리사욕으로 하실 분들은 정치를 하지 마시고 차라리 다른 사업을 하시거나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합법적인 방법을 취하셔야지 왜 정치를 하면서 공동체를 망가뜨리죠? 전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좀 문제가 있다 저렇게 봅니다. 검사의 직업관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예. 검사는 과거지향적이라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거 일을 파헤쳐서 기소를 할 거냐 불기소할 거냐 이런 판단을 하는 거고 상대편 상대를 항상 보는 거잖아요. 상대를 수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시각이 정치에서는 전혀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정치는 국민을 기본적으로 통합할 기능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경제를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 권력이 어떻게 운영돼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해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73년생을 계속 띄우더라고요. 예? 언론을 보면 73년생 한동훈 이걸 띄워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 교체 뭐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가 봅니다. 그러면 이제 63년생이래요. 그 이재명 대표가. 그 다음에 586은 거의 이제 60대가 됐으니까 686, 뭐 586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대의 차이를 이제 뭔가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핵심은요. 유능하냐, 무능하냐의 차이입니다. 예? 무능한 젊은 세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검사로서는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권 일성으로서 오는 건 엄청나게 무능함을 드러낸 겁니다. 73년생 무능한 비대위원장이에요. 정치에 있어서는. 그게 무슨 73년생이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국민의힘도 후퇴하고 있다는 거. 우리 정치도 지금 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후퇴하고 있는데
85년생 이준석 대표를 가졌던 당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73년생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띄우면서 막 세대 교체를 얘기해요. 이거 너무 후퇴한 거 아닙니까? 띠동갑끼리? 맞아요. 너무 황당하고요. 또 비대위원장이 됐으면은 이게 지금 굉장히 당이 어목하고 부끄러운 순간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대위원장의 첫 일성이 뭐가 그렇게 자신만만 당당합니까? 좀 숙연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울려야 되잖아요. 뭘 울렸습니까? 어떤 감동을 줬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언론에서 짚지 않은 한 대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랑도 박력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정치가 박력으로 됩니까? 그리고 정치 초짜가 박력 있는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대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놓고 이거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비대위원장은 달라야 되잖아요. 뭔가 차별화된 어떤 강점이 느껴져야만 이제 조금 달라지려나? 이런 생각이라도 할 텐데 전혀 그런 모습은 안 보였죠. 한동훈 위원장 취임사 가지고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 댓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레몬님께서요. 이기면 혁명 아닙니까? 라는 전두광의 말이 한동훈의 모습에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울의 봄에 나왔던 대사지요. 또 지금 댓글에요. 이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배우 이성균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데요. 아까 자살설 얘기했던데. 네. 속보가 떴는데 아이고. 사실 지금도 그런 글들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배우 이성균 씨에 대한 마약 투약 혐의를 집요하게 언론들이 보도하고 키웠는가. 물론 이제 유명인이고 유명 배우고 마약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대중의 관심을 끌만 하지만 어떤 분이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성균 마약 투약 사건이 맨 처음 발표된 시점이 우리나라가 무역 그 순위에서 뭐 상위권에 있었는데 곤두박질 쳤을 그 시점에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이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한동훈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로 마약 계속 단속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이태원 희생자들에게까지도 마약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마약 쪽에 이렇게 초점을 두고 하다가 그 희생양이 된 게 아닌가 하는데 아까 속보가 떴을 때만 해도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고 그래서 의식을 회복하기를 기다리는 마음이었는데 방금 뜬 속보는 숨진 채 발견됐다라고 나오는데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너무 놀랐고요. 우리나라에 어쨌든 보배인 배우였는데요. 거의 국보급 배우다라고 칭해질 정도로. 근데 수사가 통상적이지 않았다는 건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사 단계에서 이렇게 많이 언론에 나오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내사 단계라는 건요. 사건 번호도 부여되지 않았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풍문, 범죄의 단서로 들여다볼까 말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정도 수준인데 대대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 동굴 음성의 남성 40대 배우라고 하면 특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 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일선 경찰서 간의 어떤 수사 경쟁, 뭐 이런 부분도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유명인이어도요. 어떤 대한민국 국민도 이런 식으로 피해 사실이 심지어 피해 사실도 아니었죠. 내사 사실이었던 거죠. 그냥 술집 접객원의 어떤 제보 형식으로 했는데 간이 마약 검사했을 때도 하나도 나오지 않고 이런 부분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거 맞는지 이번 일로 정말 되돌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나올 때까지 조사한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검찰 또는 수사기관의 어떤 방침인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수사기관이 사실은 당연히 범죄를 최일선에서 당연히 다루는 일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권한을 준 거지만은 결국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가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특수부 검찰들이 지금 몇 년째 이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참 저도 이런 뭐 마약 수사까지도 이런 원칙들이 다 지켜지지 않는 정말로 지금 대한민국의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요. 그 중심에는 윤석열 한동훈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전 이분들이 본인들이 해야 할 일도 다 내팽겨 쳐놓고 뭘 또 정치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정치권에 등장하는 것인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어떤 반성과 어떤 좀 진지한 좀 뉘우침이 있는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론이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소개해드리고 또 한동훈 위원장 문제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유니 아이디 쓰시는 분요. 대통령 하기 참 쉽죠. 그 느낌입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럴까요? 이제까지 걸림돌 없이 왔다면 쓴맛을 못 보았을 터인데 아차 국민은 한 번 속지 두 번은 속지 않는구나 온몸으로 느낄 것입니다. 이런 댓글 주셨습니다. 어제 한동훈 위원장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얘기해봤습니다만 그 취임사에서 나타난 빈약한 인식, 천박한 철학 이런 거 우리가 다 됐습니다. 느꼈고 저는 가장 걸리는 게 그거였습니다. 왜 비대위원장을 맡았을까? 그러니까 정치를 왜 하려고 했을까에 대한 답은 못 들었고 그러면 왜 비대위원장을 하려고 했을까 하는 부분이 자꾸 걸렸는데요. 어제 뭐 그럴싸한 뭐 또는 뭐 드러나 마나한 그런 얘기들 제쳐두고 알맹이 있는 걸 꼽으라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자신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공언을 했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빠지 안 달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불체포특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하는 사람만 공천 주겠다. 만약에 약속 어기면 즉시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뭘까? 자신의 용도를 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또 다른 뜻은 없을까? 패널들과 함께 생각해 볼 텐데 그 내용 들어보시죠. 선당후사란 말 많이 하지만 저는 선당후사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선민후사 해야 합니다. 분명히 다가갑시다. 국민의 힘보다도 국민이 우선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저부터 선민후사를 실천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와 동료 시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용기 있게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승리를 위해서 무엇을 바라겠지만 제가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배지 다는 것을 마치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는 것이다. 그래서 안 달겠다. 거룩하게 들리지만 속뜻이 뭘 것 같습니까? 김철근 실장 듣기에. 지금 중진 의원들이 굉장히 부글부글하거나 발발발 떨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게 선민후사 얘기하는데 검핵관, 용핵관들을 위한 자리 만들기를 본인이 하겠다. 대신 나부터 안 할게. 어? 중진, 영남 중진들 전부 불출마하든가 수도권으로 출마하세요. 그다음에 그 윤핵관들 핵심들, 그다음에 과거의 당 지도부들 전부 용퇴하세요. 이런 것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닌가. 동료 시민이라 하면 용산에서 근무했던 용핵관이나 과거의 검찰에 또는 지금 현직 검찰에 근무하는 분들 중에 1월 11일 이전에 사퇴를 하고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려하려고 하는 뭐 그런 거 아닌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들을 위한 자리 만들기. 아, 그리고 그러니까 농계 작전이죠. 본인이 전부 중진들 끌어안고 출마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천 피바다를 만들겠다는 예고편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나도 빠지 않다는데 네. 이런 차원에서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김유정 의원께서는 저 속뜻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나요? 승리의 과실을 나는 먹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지역구도 비례도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대적인 물갈이 공천해가지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검찰들로 채워질 텐데 그리고 용산에서 낙점하는 대로 채우라는 그런
뭐 명을 받고 온 거 아닌가요?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는데 굉장히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와, 다 내려놨네. 본인 욕심 챙기지 않네. 그리고 본인이 무엇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DJ 어록까지를 차용한 것 같은데 비례는 선거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단계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만약에 지금 현대제로 간다면 위성정당에 가서 비례대표 받을 수밖에 없는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비대위원장이 위성정당 가서 비례 받는다는 게 애초에 그러니까 성립이 안 되니까 현 단계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역구는 저 정도 당이 위기 상황이면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또 그 방어막을 쳐주더라고요. 험지에 나가서 싸우면 다른 데 가서 선거 지원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쉴드를 쳐주는 사람들도 제법 있던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험지 나가서 비대위원장이 싸워줘야만 다른 데서도 그 뭔가 움직이는 동력이 생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 지원을 나간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미 결집할 대로 결집이 돼 있어요. 지금 그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그 나머지 중도층이나 아니면은 대선 때 찍었던 사람들인데 떠난 그 마음을 잡기 위해서 비대위도 만들고 뭔가 지금 전략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전략으로 그 떠난 마음들이 돌아옵니까? 아니면 등 돌린 민심이 회복이 됩니까? 절대 아니어서 이거는 비겁하게 도망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비대위 끝내고 나서 본인은 뭐 어떤 자리를 또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이 가장 어려운 지역에 추사표 던지면서 해줘야만 당의 동력이 생기고 아 한동훈이 저렇게 뛰는데 우리도 또는 국민들도 한동훈 어떻게 되는지 눈여겨봐야지 이렇게 관심이 생기는 거지 다 내려놓을 테니까 너네도 내려놔 물갈이 할 거야 이걸로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이 있겠다 싶네요. 그런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신은규 변호사님 나 빠지 안 달겠습니다. 일단 근사하게 들리잖아요. 그리고 과연 뭐를 하려고 할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심이 이제 그러면은 출마 안 한다 쪽으로 가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이것도 이제 다분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그런 발언 같기는 한데 야 저런 사람들만 공천한다고 하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 차원도 있지만 일단 시선 돌리기 좋은 말로 인기 영합 해서 관심을 딱 하면서 저러면은 우리가 좀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으로 얻으려고 하는 게 뭘까? 김건희 보호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확 들더라고요. 저는 어제 들은 얘기 중에 가장 황당했던 게 정치를 대비하는 신인이 나는 정치 안 할 거야 라는 굉장히 모순적인 발언이라 그러네요. 저는 저 발언은 굉장히 좀 사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속이기 위한 거거든요. 전 매우 사악하다고 저는 보고 저것은 이제 셀프 바지 사장을 자원하는 격인데 인요한 교수가 셀프 공관위원장 추천에 이어서 이건 뭐 셀프 바지 사장으로 저 시켜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전 이걸 한마디로 규정하면 김건희의 길을 가겠다라는 걸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뭡니까? 권력의 암막 뒤에 숨어가지고 좌우하면서 권력을 사유화하는 거거든요. 똑같이 지금 김건희의 길을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치라는 것이 권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책임 누가 묻습니까? 국민이 묻고 선거로 묻거든요. 선거로 국회를 뽑는 건데 그 신성한 투표권, 주권자인 국민들의 선택을 나는 회피하겠다. 그래서 나는 그냥 폰만 잡다가 그냥 학살하고 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아, 매우 심플하게 말하면요. 저는요 이걸 반정치라고 규정하는데요. 반정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요소가 다 충족돼야 되는데 첫 번째가 정치 혐오를 양산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정치적 이익을 누리는 겁니다. 그 정치 혐오를 주장하는 사람이 정치 혐오의 원천인데 그 원천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정치를 비난하면서 본인이 정치적 이익을 가져가는 건데 이거 쉽게 설명하면요. 국회에서 다선 의원 출신 중에 국회의원 줄이자고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반정치주의자들입니다. 본인이 정치를 망쳐놓고서는 정치를 욕하면서 의원수 줄여야 된다 하면은 국민들이 환호하죠. 그걸로 또 본인은 한 번 더 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잘 모르시던지 아니면 정치를 나쁘게 배워가지고 이런 사악한 짓을 하고 다닌다고 좀 보고요. 아니 검사가 범죄 수사는 하는데 나는 검사는 안 하겠다. 노래 앨범은 발매하는데 나 가수는 안 하겠다. 나 방송은 진행하지만 앵커는 안 하겠다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좀 이런 말장난을 그동안은 통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정원이 TV가 감시 감독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정치적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진 않는다. 매우 비겁하다 저렇게 봅니다. 정치를 시작하면서 정치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화가 났는데 그러면 좀 궁금한 게요.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면 뭐 뭐를 생각하는 걸까요 속으로는? 아니 근데 속마음이야 모든 국민이 다 아시죠. 이번에 총선을 어떻게든 유야무야 치러서 나름대로 당내를 장악을 하고 그거 가지고 대권 나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 그 대선을 안 나가더라도 저런 바지사장 형태의 정치가 반복이 되면 정치의 책임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도 무너뜨리고 정치도 와서 무너뜨리고 무슨 이분은 뭐 무너뜨린 거 전문가입니까? 이제 더 이상 공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이분 는 아예 그 철학의 빈곤성, 더 이상의 이 민주주의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 그 국민들도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철학이 없는 대통령이 끌고 가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이미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장유민 변호사님. 네. 이럴 것 같아요. 저는 그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 그 이 정부가 지금 지난 이 다음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팀이 국정농단 수사로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팀이에요. 그래서 가장 두려운 게 탄핵일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럼 탄핵을 안 당하려면 어떤 경우가 와도 내 편을 들어줄 100명이 필요한 겁니다. 과반 의석은 생각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100명을 어떤 경우도 어떤 상황이 와도 내 편을 들어줄 100명을 공천하는 거.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그 사람을 내려보내는 거. 이것이 목표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동훈 장관이 와서 하는 일성을 보면서 아, 그게 목표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들어왔어요. 물론 정치랑 절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의도하는 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예. 현상 유지만 하면 그러면은 승리네요. 총선 승리네요. 100석만 넘으면 승리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때도 122석이었어요. 탄핵 저지선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렇지만 탄핵을 당했어요. 그건 민심이거든요. 그 민심의 파고를 선출직 공직자는 넘지를 못해요. 넘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전국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어제, 오늘, 내일 정치적으로 주요한 일정이 쭉 이어져 있는데요.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오늘은 이준석 대표 탈당과 창당 선언. 내일은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 지금 이렇게 지금 일정이 짜여져 있는데 장유미 변호사, 네. 일단 김건희 특검법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주어진 첫 번째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만 잘 어떻게 하고 넘어가도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이게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 국민의 아까 민심의 파고 말씀 주셨는데 민심이 원하는 거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하는 동료 시민이 원하는 방식대로의 처리가 정답입니다. 이거는 통과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비대위원장으로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 실정에 대한 실망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토, 의구심의 목소리를 넘는 한 가지 방법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는 거예요. 지금 받을 것으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악법이라고도 했지만. 그래서 보수 언론에서도 제가 느끼기에는 가이드라인을 계속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총선 뒤로 미루든지 아니면 조건을 다 붙여가지고 나중에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보도가 나왔더니 대통령이 격노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 보도를 보고요. 이건 물 건너 갔습니다. 어제도 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악법이라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물었을 때는 굉장히 처음에는 뭐 민주당이 그렇게 시키더냐고 물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아, 한동훈 장관의 스탠스는 너무나 명확하다. 이 부분은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형식을 하겠구나. 그러면요. 국민 선택 못 받을 겁니다. 지금 70% 이상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자기 모순입니까? 김건희 명품백을 왜 못 봤다라고 합니까?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까?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민주당을 비난하고 신란했던 분이요. 이런 걸 이중잣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에서는요. 답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선민후사를 얘기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강서 보궐선거 지고 나서는 국민이 무조건 옳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특검법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국민에 반하는 일을 하면서 선민호사 그다음에 뭐 이런 얘기하는 거는 너무 공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당정 간에는 이미 특검법 거부로 결론을 내린 상태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기자들 질문에는 당과 상의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거부하는 것밖에. 그런데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제 본인이 또 책임이 있다, 역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내대표. 아니 대구 달서 지역구를 둔 원내대표가 특검법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그러한 책임들은 고스란히 아마 국민의힘의 수도권 출마자들에게 다 갈 겁니다. 그 영향이. 그러니까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뭐 국민을 얘기하고 공공선을 얘기하고 법을 얘기하고 헌법을 얘기하고 정말 너무나 이 초현실주의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기자들이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한테 질문을 던졌지요. 뭐라고 답했는지 들어보실까요? 대통령실과 당이 특검 조건부 수용도 안 된다고 뜻을 모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가이드라인을 준 거냐는 준 거라는 해석도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당정 뜻을 위원장님도 따르실 건지 궁금하고요. 특검은 협상도 불가라는 이 방침은 법 앞에는 예외 없다.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고 위원장님의 입장을 배치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입장 한번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생각일 뿐이시고요. 그거는.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의견을 밝혀왔잖아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제가 여당을 이끄는 비상대책위원장이기 때문에 당과 충분히 논의된 당으로부터 충분히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책임있게 발언을 드리고 그걸 과감하게 실천할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특검은 총선용 와법이라는 입장은 전 충분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당에서 대응할 것인지 원내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보고받고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용도는 김건희 특검법 통과됐을 때 지켜내는 일. 너는 그 일만 해도 돼. 보디가드네요. 보디가드. 보디가드고요. 햇들날님이 재밌는 댓글을 주셨는데요. 김건희 지키기 위한 비대위원장. 비대까지 스펠링이 좀 다르게. 예. 근데 저는 아니 한동훈 장관의 말에 저도 자꾸 게 모순이 이렇게 드러나요. 저도 뭐 증인신문 다니고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 법정남은 완전히 깨지거든요. 아니 지금도 본인의 말에 어폐가 있는 게 뭘 당과 더 상의합니까? 본인이 악법이라고 입장을 바뀌었으면 악법하고는 타협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미 스탠스가 나왔는데 뭘 또 당하고 상의를 한다는 것인지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그러면은 왜 악법인지를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아마 시청자분들 너무 많이 아실 거예요. 너무 많은 패널들이 나와서 박근혜 최순실, 한동훈 장관이 검사 시절에 몸담았던 그 특검법과 똑같은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이 도대체 뭘 먹고 다니길래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건지 전혀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국민들의 인지가 지금 같이 부조화로 빠져들고 있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제 보니까 바나나 우유 들고 있더라고요. 아, 왜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리고 뭘 당과 상의를 합니까? 본인이 당의 책임자로 왔는데 그런데 뭘 상의를 합니까? 예. 근데 결국 이제 거부권은 행사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이제 그게 1월 초에 국회로 다시 넘어오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제의를 하는 본회의를 언제 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제의 열었을 때 과연 그 공천 탈락한 의원들 이 의원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하여금 너 다 찬성할 그 제의 반대하도록 해라. 검찰 캐비넷을 열든 뭘 열든 다 열어서 그렇게 강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참 착잡한 생각이 들게 하는 취임사였는데 이 정도 짚어보고 또 하는 걸 한번 봅시다. 보면서 또 얘기하도록 하죠. 오늘 참 중요한 일정이 있지요. 그동안에 12월 27일을 시한으로 일찌감치 내걸고 신당 창당을 준비해왔던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신당 창당 선언 그리고 국민의힘 탈당 함께 밝힐 예정입니다. 이준석 대표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있는 김철근 실장 나오셨으니까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여쭤보지요. 오늘 오전 11시에 한다고 했다가 오후 3시로 바꿨다고 그러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장소를 이제 국회 소통관에서 하려다가
여러 고민 끝에 본인이 12년 동안 정치 활동을 해왔던 게 노원 상계동입니다. 예. 그래서 상계동에 그 일정한 장소를 좀 부여해서 지역 주민들, 당원들과 함께 그동안의 소회도 좀 밝히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예. 장소를 옮겼는데요. 근데 시간을 오전에 하려고 보니까 여의도에서 상계동까지 너무 멀어요. 취재를 하기가. 예, 취재할 기자분들이 오시면 점심 약속을 다 취소해야 되고 막 그렇겠네요. 상황이 좀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점심을 드시고 오실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장소를 국회에서 노원구로 예. 옮기다 보니 예, 시간이 자연스럽게 오로. 그렇습니다. 아, 예.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오후 3시에 예. 그 마포 숯불갈비라고 노원구에 상계동에 있는. 노원인데 왜 마포 숯불갈비? 그 상호가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그 상계동에서 정치를 할 때 당원분들하고 회식도 좀 하고 뭐 그랬던 이른바 정이 많이 든 가게인가 봐요. 예, 그래서 거기로 이제 하기로 했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예. 대체로 공공기관이 아니고 그런 식당을 장소로 택한 것은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가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예, 그 예. 대표적인 직종이 보통 이제 식당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요새 소상공인 분들이 되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좀 같이 고려해서 그분들이 좀 행복하게 잘 사는 정치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이제 들어봐야 되겠지만 일단 탈당 선언, 창당 선언 두 가지 다 할 예정입니까? 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아. 왜 당을 떠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본인은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비전도 좀 밝히고 그럴 겁니다. 예. 근데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던 연설하고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하는 연설이 완전히 극적으로 비교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되겠지요. 이렇게 생각이 예. 되는데요.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예. 총선에 한동훈과 이준석 간의 혈투가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 띠도 같은 소띠입니다. 73년생과 85년생인데 12살 차이 누가 더 띠동갑이군요. 젊은 세대인지 보여주겠죠. 뭐 젊은 것 놓고 싸우는 것보다 정말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누가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원에서 그 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노원에 출마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갖는 분들도 있던데 혹시 그것과 연관성은 없나요? 정치인이 한번 지역구를 삼아서 거기에 출마를 하게 되면 정말 특별한 그 명분이 아니면 거기를 떠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12년 동안 그 세 번의 총선을 치렀죠. 세 번의 선거를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본인의 소외가 굉장히 많고 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함께 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예. 여쭤볼게요. 일부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전히 국민의힘은 지금도 이준석 대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네. 어차피 보수는 마지막에 합쳐져야 되는 것 아닌가. 네. 신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나중에 국민의힘과 함께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전망을 하고 분석하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는 뭐 이제 미래고 상상력의 세계이기 때문에 뭐 딱 잘라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으나 당을 달리하는 순간 같이 가기가 대단히 어려워진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지는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뭐 여지가 0%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 여지에 염두에 두지 않겠다. 저희는 저희들과 함께하는 분들과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열려고 노력할 겁니다. 네. 우리 신인규 민심동행 창준위원장, 창당 준비위원장 타이틀 달고 계신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언제 창당합니까?
저도 이제 그 질문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스마트 폴리틱스라고 해서 그 CRM 시스템으로 당을 최초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방식대로 당을 만들면 저희도 금방 만들 방법들이 많은데요. 이제 그걸 다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들어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저희가 다 모시다 보니까 이제 시간은 좀 걸립니다. 근데 창준이라는 것이 통상 6개월을 보장받는데 저희는 어쨌든 총선이 앞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지금 창당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저는 그 지금 창준이 위원장을 맡아오면서 저도 이제 새로운 정치에 대한 또 비전과 가치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 오늘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당을 만든다고 해서 굉장히 저는 환영을 하는 입장이고 저와도 이준석 대표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이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 앞에 저는 소상하게 좀 설명드리면서 또 국민들의 선택을 좀 기다려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인규 변호사가 추진하고 있는 민심 동행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나중에 합칠 가능성이 있느냐 궁금해합니다. 가능성 어떻게 봅니까?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시각으로는 국민의힘 당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뭐 가타부타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나와서 어떤 방식으로 신당을 이끌어가는지가 전 국민들의 평가 위에 올라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매 선택 하나하나가 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어느 사람과 같이 하느냐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를 저도 보일 것이고 이준석 대표도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은 같이 가지만은 공통점이 없다 그러면은 저는 뭐 정치적으로는 이미 다른 길을 갔기 때문에 전 끝까지 제 길을 가보고자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 오늘 이제 창당 선언하게 될 텐데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할지는 내일 저희들이 짚어보겠습니다만 일단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약 그런다면 이준석 정치 생명 끝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준석 그 전 대표의 경우에도 자기 스스로도 자기 정치의 입지를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걸 생각을 한 건데 지금 순간에 이준석이 만약에 국민의힘에 다시 합류를 한다고 했을 적에 이준석의 정치 생명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예. 장윤미 변호사. 돌아가지는 네. 않겠죠?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너무 많은 길을 와버렸고요. 이제는 정말 어떤 길을 가는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그 언론의 제목이 좀 눈에 띄었었어요. 네. 신당 창당 설은 이준석에게 유리하고 신당 창당은 불리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신당 창당 설을 당내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환기시켰을 때 정치적 체급이 커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도 한번 탈당을 했지만 그것은 다시 복당의 형태로 사실상 실패로 귀결한 측면이 있어서 본인의 경험치가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신당 창당에 그만큼 녹록하거나 쉽지 않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좀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굉장히 센 문제의식을 본인이 사실 이 정부를 만드는데 많은 역할을 했던 거 아닙니까? 세대포이론 등등을 통해가지고. 그런데 왜 이렇게 갈라섰을 것인가? 본인이 오히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더 날카롭게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부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정 의원 전망을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잘 될 조짐이 있습니다. 부채도서 한번 해야 됩니다. 우선은 많은 보수 패널들이 나와서 신당 창당을 일단 못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못 나갈 거다. 더군다나 이제 그 작금에 이르러서는 한동훈 효과 때문에 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번 총선이 2대2 구도로, 그러니까 사자 구도로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야가 다 쪼개져가지고? 네,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래서 일단 신당 창당하면 저는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내세워가지고 그 떠난 민심을 조금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노력으로 했는데 어제 일성을 보고 저는 이미 틀렸다 이런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유권자들의 마음을 이준석 신당이 조금 담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기호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총선 치르기 전에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고했던 대로
본인 나 내려놨으니까 너네들 다 내려놔. 이제 공천 학살을 예고했잖아요, 어제. 그래서 어쩌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 부분이. 이제 마치 이제 그 낙천자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신당을 하는 게 과연 신당이냐. 이제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자체로 어떤 새로운 출발에는 그 동력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이 역학관계 속에서 결국에는 이준석 쪽에 바람몰이를 하는데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조력자가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예.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 현실론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단호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는 민심동행 끝까지 못 갈 거라는 여론이 거의 99%거든요. 저는 그 1%의 모든 인생을 걸 겁니다. 1%를 네. 걸 거고요. 그동안에 많은 현실론들 때문에 과거 이거 사실 안철수 의원까지 소급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안철수 의원 지금 국민의힘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삼지대라는 것에 대한 기회가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저는 현실론에 다 무너져내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또 삼지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준석 대표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뭐 여러 뭐 의원들이나 현실론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정치를 바꾸는데 이준석의 인생을 걸면 저는 성공한다고 봅니다. 근데 정치가 아니라 배지의 인생을 걸면요. 저는 이준석 대표의 할아버지가 와도 이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현실론으로 극복하려면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가진 자원과 여건보다 더 높은 현실적 여건이 있어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둠을 물리칠 때 더 큰 어둠으로는 못 이기거든요. 전구에 불을 켜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전 이준석 대표가 정치 거는 거에 그 모든 인생을 건다 그러면은 뭐 저도 그건 협조할 생각이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전 성공한다고 봅니다. 촛불을 들어야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도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이제 민심 동행이라고 하는 어떤 정당 모양을 갖춰져 있어서 제가 공개적으로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할 것은 아니지만 다만 우리 신인규 변호사께서 그동안 해와오셨던 국밭의 정밭의 정당 바로 세우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00%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말 이 나라 정치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지요. 그 정당 바로 세우기 그것만큼은 민심 동행이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그 정신만은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께서 끝까지 지키고 갔으면 하고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정당 바로 세우기도 정당 바로 만들려고 나왔는데요. 한번 끝까지 저는 어려운 걸 알고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전 한번 요 발자국 자체는 한번 좀 남겨봤으면 하는 꿈이 있기 때문에 한번 끝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뭐 정말 배지, 너무 훌륭해요. 배지에 목숨 걸진 않을 겁니다. 정치의 본령은 세상을 바꾸는 거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으로 가기 위한 노력이 정치인데 그 수단으로 이제 권력이나 배지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신당을 차려서 가는 상황인데 아마 가장 어려운 지역을 택해서 아마 전략적 그 출마를 하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런 상황이어서 본인의 무슨 배지에 무슨 생각을 갖거나 이러진 절대 않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염려를 놓으셔도 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이런 정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장은미 변호사께서 네. 아까 신인규 변호사 하신 말씀 듣고 뭐 한 말씀 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이런 정치인들이 정말 정치권에 있어야 된다. 본인의 입신양명으로 국회를 수단으로 삼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고민하면서 대안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제안하고 기존 정치권에 건강한 긴장감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정치인 많이 못 봤던 것 같은데 이제 신인규 변호사님 그리고 또 여기 제 앞에 있는 이제 김철근 실장의 김유정 전 의원님이 그런 분들이 아니신가 생각 예, 참여하면서 들었습니다. 예. 저희 당이 기회를 많이 가지면 이 세 분을 다 영입하겠습니다. 영입 대상 1호들입니다. 저는 민주당원입니다. 민심동의 청주선장입니다. 과거 당적은 불문입니다. 오늘 그 정치를 이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정치는 무엇인가 오늘 한번 들어보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는 것인지 적어도 정당의 대표까지 지냈던 인사니까요. 다만 이제 지금 오늘날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대표로 만들어진 사람이 했던 말, 그 말은 참 오늘 어제 오늘 저를
착잡하고 또 한 번 절망을 느끼게 하고 그런 순간이었는데요. 이거 한번 짚어보고 마칩시다. 신은기 변호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윤석열 대통령 일당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왜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하려고 하고 그러는 걸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난 그게 정말 궁금해요. 그 사실 윤석열 사단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아마 박영수 특검 사단일 겁니다. 거기 특검팀의 검사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를 많이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좀 더 소급해서 올라가면은 사실은 MB 정권과 검찰, 특수부 검찰과의 유착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 시작점이 지금 방통위원장하고 있는 김홍일 위원장이고 이분이 대검 중수부장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중수 2과장을 밑에서 했다가 지금은 이제 또 위아래가 바뀐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분들 정치 왜 할까? 고민을 해보면은 그냥 권력 그 자체가 너무 달콤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국민들 위해 평생을 군림해서 살았고 그것을 이제 검찰이라는 권력에 만족하지 못하고 선출직까지 이렇게 넘보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 몸 바쳐서 들어올 때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기대를 보내줬습니까? 근데 그 기대를 이런 식으로 사리 사용 내지는 본인들의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은 제가 아까 그 사악하다라는 말을 한동훈 장관한테 붙였는데 저는 보통 사악하다는 얘기 별로 안 합니다. 근데 이런 행태는 너무나도 악의적이고 국민들을 이용하고 수탈하는 거기 때문에 전 여기 검찰 정치에 한해서만큼은 저는 사악하다라는 표현을 붙여도 국민들께서 많이 양해해 주실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 의견 듣기 전에 태극당님 댓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난 72세 시니어입니다. 나이가 많아 미안하지만 별 말씀을요. 난 신인규 정치 팬. 사는 날까지 응원하고 지지하고 지켜주렵니다. 정치적으로 대성할 때까지 대한민국 살만 나는 제목 대한민국 살리는 제목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예. 태극당님 말씀 우리 신인규 변호사께 큰 힘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말씀하시려고 했죠? 뭐요? 방금 뭐 누가 말씀하시려고 그랬는데 제가 댓글을 아니, 읽은 것 같은데요. 댓글이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 윤석열 대통령 저는 엄격결에 지금 대통령 되셨다고 생각해요. 네. 엄격결에 총장 검찰총장 하실 때 그 핍박받고 뭐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다.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 몇 마디 말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좀 속 시원하게 했다. 이걸로 지금 되셨는데 그렇게 되시는 과정에서 사실 좀 준비가 너무 없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국정 철학도 그다음에 사람도 그다음에 실제 정당이 있는데 그 정당하고 결합이 제대로 수평적으로 되지 않고 그걸 완전히 수직적으로 완전히 장악하는 이런 구도로 바뀌고 그게 이제 권력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고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도 사실 견디기 힘든 무게인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더 이 처참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않는가 이렇게 싶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부터 보시면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런 분들이 대부분 14년에서 15년 정도 정치권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한 군데에서 하면 전문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 전혀 없이 바로 오신 거니까 그런 지점들이 국민들을 더 아프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초짜 너무 좋아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검사 출신 초짜 비대위원장 오셨는데 대통령 하나도 어렵습니다. 지금. 초짜뿐만 아니라 거의 음주운전 같아요. 이 권력의 술에 취해가지고 제가 볼 때 초짜인데 음주운전까지 음주의 초보까지죠. 네, 검사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 한 사람으로 족한데 검찰 2기 전권까지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잠깐만요. 오늘 장유미 변호사께서 또 다음 일정이 있어서 잠깐 먼저 일어나셔야 네. 되는데 한 말씀 해주고 가십시오. 저는 정말 얼겹결에 됐구나. 시대정신이란 거에 대해 고민해본 사람 아닙니다. 지금 국정 운영을 해보는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평가하기 어렵고요. 국민의 민심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숙고했던 사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피해를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일어서시고 예, 멀리 안 나갑니다. 마무리 잘하십시오. 네. 키다리 진실이님은 이런 글 주셨어요. 정치하려는 게 아닙니다. 권력을 즐기는 그걸로 더 큰 권력을 즐기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심판해야 합니다. 김유정님, 저도 정말 이런 생각 들어요. 오로지 그냥 그게 권력이니까 가는 거지. 네. 이 권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게 보이질 않아요. 네, 보이지 않으니까 국정 아젠다가 없지 않습니까? 뭘 하겠다는 계획도 없는 거고요. 신년 기자회견 해서 속 시원하게 그동안 못했던 거 털어놓고 국민에게 그 사죄하고 잘하겠다라는 얘기가 지금쯤에는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도 비대위 체제로 가는 마당인데 그런데 아무 계획이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 만능주의에 빠진 정권인데 그러니까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지금 방통위원장 가서도 아무 문제 없다 잘할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청문회 중일 텐데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 하다가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바로 비대위원장 와도 잘할 수 있다라고 저렇게 지금 자신만만해 하는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이고 킬러 문항 얘기 나왔을 때 대통령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많이 배운다라고 하는 교육부 부총리를 우리가 목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맞장구 치면서 수사 많이 해봐서 전문가다, 교육 전문가다 이런 지금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로 다 통일된 그런 나라가 아닌가.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참담하지 않습니까? 민생 파탄 나고 국민들이 마음들 곳 없는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도 본인들이 지금 이렇게 권력을 지향하면서 수순을 밟아가고 있으면서 선민후사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기가 막힌다는 거죠. 근데 저는 과만히 보면 선민사상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특별하다라는 선민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검사들 그렇게 유능하다면서요. 그렇게 유능하니까 방통위원장이든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유능하신 분들이 왜 교육노동연금에 대해서는 안조차도 못 만듭니까? 그 뛰어난 지혜를 어디다 쓰고 있는 겁니까?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일이고요. 정부 여당, 집권 여당이 이슈를 던져가지고 야당은 반대하면서 논쟁을 붙이고 그러면서 사회가 발전하는 건데 지금 논쟁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수사하고 누구 쑤시고 죽이고 이거밖에 없다 보니까요. 여야를 보면요. 싸움의 내용도 없어요. 그냥 감정이 나쁘니까 계속 뭐 민증 까라 이러면서 싸우는 느낌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인구제한 앞에서 저는 앞으로 이거 얼마를 더 버틸 수 있을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예,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참 안타까운 소식이 방송 중에 전해졌는데 배우 이성균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참 또 다시 이렇게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던 배우를 잃는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배우 이성균 씨의 명복을 빌고 그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비극이 더 이상 있지 않아야 되는데 정말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왜 꼭 이런 일들이 반복돼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좀 그런 일들이 없도록 수사도 깔끔하게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소개를 좀 해드려야죠. 꼬막 부인님, 한동훈 비대위원장 수락연설 참으로 얼척이 없더군요. 얼척이 없다 하는 것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다 그런 뜻이죠. 네. 지금 대한민국의 기가 막힌 상황이 이재명과 오펠 6세대 탓으로 돌리는 그 작태에 윤 정부와 국힘당의 몰락이 머지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스형님 TV 지난번에도 보내셨는데 토마스마님도 또 보내셨고요. 그냥길님 뿜뿜레비님, 김영일님, 김영일님은 또 두 번 보내셨어요. 백운기 선생님, 장윤미 변호사님, 신인규 변호사님, 김유정 의원님, 김철근 실장님 항상 날카롭고 품격 있는 방송 너무나 좋아서 구독 중독자 됐어요. 더욱 날카로운 진행으로 잘 치료해 주셔. 올해 제가 정한 사자성어는 윤판, 김판, 국가운영은 개판 5분전. 하하하. 예.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서 백운계 정어리 TV 후원하고 싶다는 말씀 많이 주셔서 후원을 받기로 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개인 후원 계좌는 열지 않고 정기 후원 제도로 후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후원 방법은 저희 정어리 TV에 오시면 커뮤니티 난이 있는데요. 거기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의 뜻을 밝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만 어떻게 쓰겠다는 것은 차차 말씀을 드리고 가장 하고 싶은 말 안 하셔도 됩니다. 형편 되시는 분만 하시면 되고요.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전혀 뭐가 달라지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만 제가 잘 받겠습니다. 오늘 그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 또 이성균 씨 소식이 전해져서 마음이 좀 무겁고 아파졌는데요.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 잘 마무리해서 우리도 이제 이틀 하면은 올해가 끝이네요. 네. 진짜 며칠 안 남았는데 정치권은 마치 새해를 여는 듯한 그런 기분이에요. 뭔가 너무 복잡하고 일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뭐 총선 전국 들어가면 또 정신없을 텐데 네. 아무튼 신당 창당하는 김철근 실장님, 신인규 위원장님 두 분 건강 잘 챙기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희망을 주는 거.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제 새해 뵙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새해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어리즘 정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